어느 날 뭐 하는 동안에 내가 차를 나의 차를 운동 내가 하는 날은 없죠. 물론 내가 있겠지만 나의 차 운전하는 동안에 네, 이 주어법 기능 생각했고요. 그런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들었죠. 어떤 것 잘못된 것을 알아들었지. 뭐와 함께? 오는 다른 차와 함께 길에 있는 그렇죠? 운전하다 보니까 뭐 딴 차가 뭐 잘못됐다는 걸 알았었나 보지? 어떤 것은 가져왔는데 뭐가 있어? 미등. 미등이 아웃된 거 가져왔고 뭐 미등이 뭐야? 아웃됐단 말이야.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. 또 어떤 것은 뭐 했어? 어두운 스모크를 내뿜었죠. 뭐로부터? 그것에 배기관으로 내뿜었고 또 다른 것은 가져왔는데 안 좋은 타이어가 났던 거죠. 그치? 그걸 난 깨달았지. 뭘 깨달았어? 만약 이런 것이 무엇이더라면 나의 차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할 텐데 라는 걸 깨달았죠. 왜냐하면 내가 비비지 아니고 몸만 아프다. 뭐하기가 아프기 때문에 운전을 아프기 때문이죠. 어떤 일화를 통해서 자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좀 더 가봐야 되겠네. 나 또한 네, 뭐 할 수 있을까? 미등이 불이 안 돼. 가정법 계속 쓰는 것 같아요. 나는 불이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.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죠. 어디에? 우리 머리 뒤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죠.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야?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지. 이 얘기네. 그치?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얘기하는 거죠.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? 개발할 수 있는데 뭘 개발할 수 있어? Awareness. 인식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죠. 근데 어떤 것? 어떤 것? 일어나는. 네,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. 뭐로써? 훌륭한 학습의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뭐 대신에? 프로젝팅. 보여주는 대신에, 뭘 보여주는 대신에? 부정적인 특징을 무에게,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대신에, 그런 것들을 보기 전에, 그런 투영하기 전에, 봐라. 먼저 안쪽을 봐라. 이 안을 봐라. 알기 위해서, 뭐, 뭐인지 아닌지지. 네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지.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, 네 안을 한번 봐라. 어떤 흔적? 네가 알기에 어떻게 하는 흔적? 다른 사람에게서 awful. 끔찍하다고 아는 어떤 흔적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네 안을 먼저 봐라. 얘기해주죠. 그러니까. 그치? 네. 정리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죠?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한번 뭐해라? 돌아봐라. 얘기하는 거죠. 그치? 네, 마지막 점 조심하시고요.